오늘은 금도끼, 은도끼 읽어줄게요. 좋아. 금도끼, 은도끼. 어느 산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부지런히 일하며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그날도 나무꾼은 새별닭이 울기 전에 지게를 짊어졌어요. 어머니, 나무 한 짐 후딱 해올게요. 나무꾼은 성큼성큼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좀 더 가볼까? 나무꾼은 늘 다니던 숲을 지나 산속 깊이 들어갔지. 많은 연못과 굵고 커다란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지. 와, 좋은 나무가 많구나. 잘 됐다. 오늘은 여기서 나무를 해야지. 나무꾼을 뻘뻘 흘리며 한껏 도끼를 휘들었어요. 그러다 그만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졌어요. 도끼는 휙 날아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죠. 어이쿠! 내 도끼! 풍덩. 아이쿠! 내 도끼! 나무꾼은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흑! 내 도끼 이제 어떡하지? 그때 연못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불쑥 나타났어요. 내 도끼 이제 어떡하지? 펑! 나는 산신령이다. 산신령은 나무꾼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은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귀한 도끼입니다. 그래? 잠깐 기다려보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금도끼 끼가 있으면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가로저었어. 아닙니다. 그 금도끼는 제게 아닙니다. 그럼 또 기다려보거라.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펑 들어갔어요. 또다시 나타난 산신령은 반짝반짝한 은도끼를 내밀었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 은도끼가 있으면 어머니께 쌀밥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무꾼은 손을 내주었어요. 아닙니다. 그 은도끼는 제게 아닙니다. 알겠느리다. 산신령은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졌어. 산신령은 낡은 쇠도끼와 다시 들고 나왔어요. 이게 내 도끼냐? 나무꾼은 기뻐서 크게 소리쳤어요. 네! 바로 그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허허, 다음으로 정직한 젊은이구나. 산신령은 흐뭇하게 웃으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나무꾼에 가주었어요.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샘이 났지요. 가난뱅이 녀석이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다니. 아이고 부러워. 아, 배 아파라. 나도 그 연못에 가서 은도끼와 금도끼를 얻어야겠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 새도끼를 들고 숲으로 뛰어갔어요. 아! 욕심쟁이 나무꾼은 연못을 보자마자 새도끼를 냅다 던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소리를 냈지요. 아이고 내 도끼. 이제 곧 산신령이 나타나겠지? 욕심쟁이 나무꾼이 살살 눈치를 보는데 정말로 산신령이 불쑥 나타났죠. 어째 그리 슬피 우느냐? 나무를 하다 그만 연못에 도끼를 파트렸습니다요. 잠시 기다려보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조금 뒤 산신령이 나타난 금도끼를 내밀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그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냉큼 대답했어요. 그러자 산신령은 얼굴을 찌푸리며 은도끼를 내밀었지요. 그럼 이 도끼도 내 도끼냐? 맞습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이 해바직 웃으며 숨을 뻗었어요. 네!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냐! 산신령이 천둥같은 소리로 꾸짖자 벼락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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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쳤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깜짝 놀라 싹싹 빌었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싹! 물러가거라! 욕심쟁이 나무꾼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어요.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가지고 간 새도끼마저 잃고만 것이랍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요. 저 도끼 좀 돌려주세요. 금도끼, 은도끼 읽었으니까 다음에도 밥은 책 읽어줄게요. 안녕.